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금까지 되게 좀 뭔가 풀밴드 사운드의 노래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귀가 되게 이제 피로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둘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선곡을 보셨겠지만 되게 당돌해요, 저희가. 아, 제가 당돌했죠. 감히 갓효신님의 숨을, 네, 제가 한번 불러볼...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전을 하는 노래예요. 되게 노래가 어려워서 그래도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으니까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이 남녀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제 제 곡이 두 곡이 남았는데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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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네. 제가 들려드릴 곡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시는 분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곡이거든요. 되게 알아요. 저쪽 분들만 아시는 것 같네요. 네. 그 되게 잔잔하면서 제가 먼저 저 혼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용히 이렇게 잠깐 아니 맞아. 아, 저 말실수를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 years, it's gone so fast. Baby.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노래는 제가 오늘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고, 그리고 뭔가 보여드릴 때 가장 자신도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사말도 되게 좋아요. 제가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는데, 소년이 어른이 되어 라는 노래인데. 네, 제가 그저껜가 막 이제 잠에 들으려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제가 곧 군대를 가야 돼서 그런 걸 좀 근데 아무튼 가사말도 신경 쓰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 기대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기대돼요!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아쉽게 남북코리아 무대가 끝나서 아쉬우시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맨 마지막 곡이 저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듀엣곡이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호응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다음 노래는 여러분 혹시 자우림 아시나요? 네! 자우림의 블라드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원래 작년 5월달 공연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연을. 근데 작년 5월달 주전 공연 때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했던 곡이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곡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